오늘 내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무리 병이 들어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 혹은 그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 자살까지 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자살한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마음의 병은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자기 혼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다 다소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제일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가고 모르는 것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 그것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느 임금님이 종들을 불러서 전부 빚을 청산하라고 하는데 한 종은 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억쯤 빚을 졌어요. 그래 임금님이 그 신하를 보고 당장 그 빚을 갚으라니까 돈이 없으니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자도 다 종으로 팔고 가재 도구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 그러니 그 사람이 땅을 치고 울면서 임금님에게 살려달라고 간구함으로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면서 임금님 앞에서 물러나와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당장 그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내 돈 갚아라.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무슨 잔소리냐. 당장 네가 못 갚으니까 이놈을 감옥에 쳐넣자. 그리고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니까 참 괘씸하거든요. 자기는 10억을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 보고 임금님에게 고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자 분노해서 당장 그 놈을 끌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희 100달란트를 빚진 친구를 감옥에 넣다니 이 나쁜 놈아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서 그 빚을 갚을 동안 그 액수만큼 고통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도 각각 서로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의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고통과 생활의 괴로움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한 것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은택으로 모든 죄를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난 다 죄인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사형선고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인데 이 죄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탕감받았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탕감해버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6시간 동안 매달려 몸짓고 피를 흘려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탕감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느냐? 되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고 보자. 천벌을 맞을 놈아. 네가 못되는 건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앙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괘씸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신의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나니라. 우리는 값없이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나에게 적은 죄의 빚을 진 자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탕감해 주지 못하면 그 빚 갚을 때까지 고통의 감옥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취소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해준 만큼 고통의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고통이 약을 먹어도 낫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또 많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 기대하지 않은 고통이 다가오고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학자 보비 커닝햄은 그가 쓴 치유적인 용서의 역할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좋은 집에서 훌륭한 남편 모시고 자녀들도 기르면서 잘 사는데 이 부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랄 때 아버지에게 구박하고 박대당한 고통이 마음에 있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나 깨나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버지를 욕했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불행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좋은 집에 좋은 남편의 자식들 두고 어느 날 자살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한때 상처받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움켜잡고 평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간 영혼의 가장 강력한 독소로 작용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인간관계가 불화와 갈등을 조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체적인 병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암 등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을 발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원수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마음의 병은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을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008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독소를 가슴에 품고 2009년 새해를 또 맞이한다면 새해 역시 고통의 굴레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복수와 안갚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심한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통으로 밤잠을 못 자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요. 온갖 치료를 다 받고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이 점점 관절염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가서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더니 끄떡끄떡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우리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마음으로는 이혼을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혼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희희낙낙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건 아직 남편을 놓아주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이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항상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아무 고통도 안 당하는데 이 부인은 관절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을 하세요. 아니 법적으로 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마음으로 안 했지 않아요.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늘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아요. 남편을 오늘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려보내세요. 빠이빠이 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이혼한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도 완전히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서 가서 잘 살아라. 할렐루야 하고 보내세요. 못해요. 나는 못 살아야지. 잘 사는 거 꼴 못 봐요. 그런다고 해서 못 살 거 아닙니다. 당신이 못 살게 돼요. 그 미움을 가지면 그게 독이 당신의 심신을 괴롭히고 관절염을 괴롭히고 결국 당신이 못 살게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세요. 그 목사님의 설득을 듣고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길로부터 관절염이 낫기 시작하여 얼마이지 않다가 관절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던 것입니다. 백향이 무효된 것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만 할 바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도 하고 사랑도 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건 못합니다. 나는 선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니 그 못합니다. 못하면 그것이 내게 암초가 되어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 잘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수와 안갚음의 빚을 마음속에 갖고 살면은 그 빚달린을 마음속에 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 궤양으로 피를 토하고 고통을 당하는 법대생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었습니다. 법대생인데 공부도 잘하는데 위 궤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못 먹고 거의 죽게 되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또 심리학 박사기도 합니다. 모든 약이 필요가 없고 치료가 안 돼서 당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있냐? 그렇다고. 무슨 원한이냐?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우리 논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논을 한 마지기밖에 안 가지는데 돈두렁을 같이 한 이웃집은 굉장히 땅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노인이 자꾸 우리 논두렁을 파먹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마지기는 우리 논을 자꾸 논두렁을 파먹어 들어와서 우리 땅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와 그 노인이 대판 싸움이 붙어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밀으니까 할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뇌된창이 걸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하나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돈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밀어놓고 난 다음에 안 밀었다고 한대. 나는 어린 애기이기 때문에 내가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고사로 죽고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어릴 때도 너무나 원한이 되어서 내가 결코 법률가가 되고 판사가 되고 혹은 검사가 되어서 이 원수를 갚겠다. 그것이 내 생애 전체 목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맡고 법대에 들어와서 지금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원수를 갚기 전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궤양에 걸려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운수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소. 당신의 위궤양은 미움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독소요. 당신이 그 노인에 대한 미움을 놓아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면 당신이 낫습니다. 이 청년이 고개를 슬슬 흔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법과를 공부하는 목적인데요. 당신 법대 졸업하기 전에 죽는다고요. 지금 보통 심한 위궤양이 아닙니다. 출혈성 위궤양인데 당신이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내가 아무리 치료해도 약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한을 품은 독소가 있으니까 안 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면 당신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당신의 마음에 이미지 속에 원한을 품은 이미지를 웃고 악수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이미지로 바꾸십시오. 그 청년이 너무 괴로우니까 의사 선생님대로 용서하고 마음에 미워하는 심정을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이미지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위궤양이 나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기록한 책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힘든 말이지요. 원수를 미워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랑은 못해도 미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잘 때라고 기도합니까?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이 원수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사랑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원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 자신이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 미움을 던져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이 보십시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이웃 잘 때라고 하는 것이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길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카논 박사는 연구 결과 화를 내면 보통 때보다 피가 훨씬 빨리 응고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 의학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화가 나면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맥박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상승하여 때로는 졸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 높은 분들이 심한 화를 내다가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져서 뇌출혈로 죽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옛부터 화병으로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팀들이 분노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그 코와 입에서 분노의 김이 나오는데 그 김을 시험장치를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시험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화학처리를 하니 노란 액체가 되었어요. 그것을 실험용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한 방에 직사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화를 내서 그 몸에서 나오는 독을 실험해 보니까 100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한 시간 화냈는데 그 화를 시험관에 받아가지고서 그 김을 액체로 만들어서 시험해 보니까 100사람을 죽일 맹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복수와 안갚음의 빚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의 병을 들게 하고 파멸시키는 원흉이며 주변 사람들도 크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백 사람을 죽일 만한 독이면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러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화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아야 됩니다. 왜? 내가 그 화로 말미암아 큰 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는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남을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겠다고 하면 자기의 상처가 더 아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 제쳐놓고 원수가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말을 버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은혜 베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담을 흐르놓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과 저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풀어놓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풀려서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가 치료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진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분노를 내고 주먹을 휘두른다 해서 상대방이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마음에 독소가 생기고 내가 심신이 병들고 내가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오래된 상처를 다 치료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한 번도 상처 안 입은 사람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자식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이웃에게 상처받은 사람, 친구에게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어느 부형님이 내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래서 편지에 참 입에 밥으로 나눠먹을 만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돈을 1억 빌려주고 사기를 당해서 도저히 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몰라도 그렇게 친한 친구가 돈 1억을 사기쳐서 자기의 돈을 빼앗아갔는데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 매일같이 땅을 치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박고 고통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한 번은 저희 설교를 듣고 비로소 마음속에 평화를 얻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설교 내용이 뭐냐면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라,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라, 버리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면 운명인 줄 알고 받아들여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미친놈이 돈 1억 먹고 달아났는데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가슴을 치는데 내 가슴 속에 있는 이것을 내 팔자가 이런지 어떻게 하냐고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서 목사님 설교는 전부 구해서 지금 듣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뭐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 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동료 친구들이 다 모아서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전도하다가 말고 저놈들 전부 다 지옥 가라 같은 싶은 생각이 나서 니를 부득부득 갈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기도가 안 나오고 은혜가 안 되고 괴로운데 그러나 저럴 수가 있냐? 같은 동료가 전도하면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지 그걸 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을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럴 수도 있다. 그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분노에서 저럴 수가 있냐? 저럴 수도 있다. 그것을 못 받아들일 때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게 됐다고 내게 와서 간증하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결하면은 원수가 되어서 늘 싸워야 되고 괴롭지만은 이것이 내 운명이다. 내게 주어진 팔자다. 나는 이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장애인들을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온몸이 비뚤어지고 사지가 비뚤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스스로 못 먹는 교회,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 있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놀란 것은 이것이 내 팔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내 팔자가 이렇다, 그러므로 나는 내 팔자대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악수하니까 활짝 비틀어진 얼굴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야 도대체 성자가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운명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는데, 네, 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머니에서 태어날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 두 개만 있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에 발가락 두 개만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았다 그러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어서 이런 애를 낳게 했다, 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엄마가 입히고 먹이고 목욕시키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혀가지고서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어머니가 데리면서 공부시켰습니다. 이 몸에 붙은 발가락 두 개를 가지고서 노트에 책을 기록하고 해서 신학대학까지 맞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수많은 청중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 청년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 두 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사지가 멀쩡한 여러분들이 왜 술 주영배이가 되고 왜 아픈 죽을까 되고 왜 인생을 낭비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당신들은 무엇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그 말에 젊은이들이 숙연해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 두 개만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웃고 자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자기 그 사명을 다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버릴 수 있으면 버리십시오.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십시오. 버리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할 바에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부인이 심히 자기 주장에 강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피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기 주장을 심히 하고 고집이 세고 사람들하고 다투면 앉으려고 하고 강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를 받아보니까 자랄 때 많이 구박을 받았어요. 부모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형제나 친구들에게도 구박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본능이 있어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 하면 자기 본능을 나타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데, 이것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대결하고 싸우고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나타났어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상처를 주님께 다 내놓고 어릴 때 이번 상처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잡아오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고 난다면 그렇게 착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글을 읽어본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약공장이 되어서 모든 병을 고치지만은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이 오니까 어떤 살이 녹지 않겠습니까? 어떤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항상 의심하고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그는 소년 시절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랐는데 이 친척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친척집으로 또 거기에서 쫓겨나서 다른 친척집으로 나중에는 가출해서 가출 소년들하고 함께 사는 이러한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반항감을 가지고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어릴 때 기억을 지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그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 상처가 치료받고 난 다음부터 정말 훌륭한 인기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처를 내놓아야 치료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내가 언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이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그 상처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혹은 소녀 시절에 이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으니 주님 이 상처를 낫게 해주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그 상처를 치료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없애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면 어떠한 병도 능히 이깁니다. 심령이 상하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치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면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상처 입고 고통당하던 그 모든 흔적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옛날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현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해서 옛사람과 함께 다 치료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이유 없이 마음에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괴로웠었으면 그것을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에 가면 여섯 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옆에 비누 세 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섯 개는 600만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비누 세 개는 그 죽인 시체를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독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 박물관에 간 유대인들이 보면 치를 뜹니다. 600만을 죽이고 그 살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왜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이고 그 몸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이웃에 사는 큰 유대인 남자의 사생자였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외도를 해서 사생자를 낳은 것이 바로 히틀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밖에 날라가 돌아다닐 동안에 어머니는 역시 유대인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히틀러가 보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분노를 이 아들에게 때리고 히틀러를 고통받게 하고 그 어머니는 히틀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릴 때 유대인에 대한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나중에 독일의 수상이 되자 착수한 것이 유대인 박멸주의입니다.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살을 가지고 600만을 죽이고 그 살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썼다니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공격적인 행동은 어린 시절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슬픔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 시절에 학대받고 성장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릴 때
상처 입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그것이 나타나서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 입은 기억을 해결하지 못하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남에게 큰 고통을 가합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신체적인 병으로 나타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옛날 상처 입은 기억을 마음에 파묻어 놓고 삽니다. 옛날은 싫다 파묻어버리자 마음속에 깊이 파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옛날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운물을 들여다보면 기름이 둥둥둥 떠 있었습니다. 푸른 기름이 물에 떠 있어요. 왜냐? 비가 안 올 때 애들이 고양이 죽은 시체, 강아지 죽은 시체를 우물에 장난으로 집어넣어서 깔아앉았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먹었어요.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니까 그 속에 죽은 시체의 기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상처를 전부 마음속에 그냥 눌러버리면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상처가 다 살아 일어나서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몰리한 사람이 되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입은 자기는 끊임없는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고 그것이 마음의 표면에 여러 가지 심적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소년, 소녀, 젊은 시절에 울고 있는 아가씨, 청년,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려면 그것은 그 속에서 늘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탁 틀어놓고 옛날 상처 입은 자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치료시켜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연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입니다. 이는 고래로부터 나오는데 고래를 잡아가지고서 상처를 입힙니다. 굶기고 찌르고 고통을 가하면 고래 속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고 같은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고래의 코와 입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연고 같은 액체가 나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향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고래의 몸부림이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향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우지만 상처를 잘 치료하면은 우리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깊어지고 이해력이 많아지고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상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서양석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현재의 아픔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여 그 상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상처가 오히려 내 인생에 큰 별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병을 오래 앓다가 나은 사람은 환자들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많이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많이 슬펐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슬픈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향기롭게 되고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남아서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만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 아름다운 별이 되고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여러분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은 것을 치료받은 사람은 그런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는 향기가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처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치료 안 할 때 나쁘지, 치료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탁 쳐놓고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손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운 남편도 사랑스럽게 되고 보기 싫은 아내도 보고 싶게 되고 부모도 미워했으나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일도 있고 원한을 가진 사람도 있고 과거에 입은 상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불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용서하고 원한은 다 축복으로 떠나보내고 상처는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료받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너희 장래는 내가 보장해주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장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34년 동안 인생으로 살면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고 주님은 나중에 인간의 죄와 뿌리, 초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당신 자신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도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유에 누웠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반을 입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서 원수의 손에 넘어가고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다 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의 병을 다 고치고 마음의 원한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을 마사지해 주시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새 것이 되어 나가십시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해를 향해서 우리 나가는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미워하는 사람도 생겼고 원수도 생겼고 원한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풀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미워하는 사람 다 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번 마음의 상처도 감추어 놓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다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 상처가 향기가 되고 반짝이는 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심신의 짐을 다 벗어놓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